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대훈입니다. 문학교육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달부터 3월과 4월에 이어서 현대문학에 대한 이론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 특성으로 볼 때는 1, 2월 달의 수업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내용적인 부분들만 무엇으로 고전에서 현대문학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을 나누는 기준은요. 사실은 답이 없죠. 답이 없는데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이걸 먼저 설명을 많이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중학생만 돼도 고전과 현대를 나누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고전과 현대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는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누는 것 같습니까? 고전과 현대. 이번 시간이 고전과 현대니까요.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을 나눈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작년에 들은 쌤들 대답하지 말고. 뭘까? 쌤 대답하고.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나 선생님들이 임용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혹은 이게 기입형 문제라면 이 둘을 나누는 기준점을 알고 계세요? 연도를 쓰라고 하면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써야 되는데 이건 고등학교 서술평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몇 년도? 몇 년도예요? 1820년이요? 90? 왜 놀라십니까? 이거 놀라면 안 되는데. 놀라신 분이 잘못된 건데? 1890? 네, 4년을 보죠. 첫 번째 서리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몇 년도 생각하십니까? 1919년이요? 10년? 또요. 또. 관심 없습니까? 문학에 원래 문학 안 좋아하시죠? 나. 뭡니까? 뭘까요? 끝입니까?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까? 원래 이거 질문 하나에 사실 정보가 많이 나오니까. 또 뭐가 있을까? 몇 년도? 옹경쌤 몇 년도? 5년, 담배 피우시죠? 몇 년도? 아무렇게나 말해보세요. 그냥 대충. 15년이요? 왜 15년이지? 이거 말하면서 아무렇게나 말하는데 대신 제가 다 근거를 다 물어볼 거예요. 다 준비하세요. 네 번째는? 19년? 다섯 번째는요? 25년. 이거 그냥 대충 말하시고 계시죠? 이거 대충 말하면 안 되고 큰 거 잡아야 돼요. 이거 잡으면 지금 2017년까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하나만. 25년. 볼게. 근데 만약 저한테 물어본다면 여기 하나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여기에. 1917년입니다. 17년. 혹은 저한테 물어본다면 1930년을 말할 것 같게 돼. 혹은 30년 대. 엄밀히 말하면 32년이에요. 저는. 중요한 건 제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고전과 현대를 나눌 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몇몇 시기는 제가 이해는 못하긴 하겠지만 몇몇 시기는 이해가 되기도 해. 예를 들면 이겁니다. 1894년은 우리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죠. 저희 때는 갑오 경장이었고요. 요즘에는 갑오 개혁 시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갑오 개혁과 관련된 변혁의 시대를 기준으로 정치적 관점이죠. 이 전까지는 무엇이고 중세 시대고 오늘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혹은 전 근대 시대가 되었다가 이 시기를 기준으로 무엇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제 현대 시기로 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물론 제가 어릴 때 역덕으로서 역사 덕후로서 1897년 광무개혁을 통해 막 나오는 것부터가 시작이겠지만 이해되시죠? 이거 하나. 두 번째 1910년도를 고정과 현대 나누는 기준으로 본다는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경술국치. 강제 병약을 나타나고 하겠죠. 15년은요 누구였습니까? 15년. 저는 모르겠네. 15년. 15년 무슨 날이죠 이거? 할머니 태어나신 날인가? 무슨 날이지 날이? 15년? 뭡니까? 말한 사람이 있는데 대답한 사람이 없죠. 15년 뭘까? 모르겠어 사실은. 19년은 알 것 같아요.
19년, 뭡니까 이거? 3.1운동이죠. 25년도는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날이긴 한데 25년. 예? 치안유지법. 뭐지? 문화통치. 맞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27년 나가야 되는데? 우리 보행 있잖아요. 좌우합작운동. 신간에. 들어보셨죠? 그걸 얘기하시는 거야. 여기서 볼 때 그럼 이거는 좌우합작으로 쓸게 이렇게. 30년 내는요? 이거 뭘까요, 이거? 시문? 뭘까요, 이거? 모더니즈.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다 답은 맞아요. 왜 답이 맞냐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을 기준으로 오늘까지는 어린이였다가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점점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점점 성장을 하는 것처럼 사실은 1894년도 이전에 예를 들면 지금 고전문학과 현대문 나누는 기준 속에서 처음은 1894년도 잡긴 했지만 사실은 1860년대를 고전과 현대 나누는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방각본, 세책방, 민중의식, 평민 나오는 17세기 중반 그러니까 병자호란 이후부터가 모두 다 현대문학으로 가는 근대적인 문학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답은 없는데 이것들에 대한 가장 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뭘까? 갑오개혁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전 근대에서 무슨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겁니까? 근대 사회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근대와 현대로 바뀌는 것은 시간적 관점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통적 세계가 되는 겁니까? 서구지향의 세계로 바뀌는 겁니까? 서구지향의 세계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강제 병합이 되는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일본의 속국으로서의 식민지로서의 전환점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 과정에서 앞서도 말했지만 일제강점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그 전이 아니라 이거 전 시간이니까 국어교육론 시간 때 일제강점기는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도시와 산업화죠. 그럼 이때 말하는 도시와 산업의 개념이 우리 입장으로 볼 때 과거지향의 곳입니까? 동양지향이 되는 겁니까? 서구지향이 되는 겁니까? 서구지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혹은 19년도는 이제 이 의식적 차원에서 지적운동의 차원으로 넘어가고요. 물론 25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때 나오는 치안을 잡아야 돼, 유지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당대 치안이 안정됩니까? 불안으로 가는 겁니까? 불안으로 가죠. 이 불안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불군혁명이에요. 불군혁명. 1910년대 서구에 북유럽 쪽에서 일어났던 붉은혁명 속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마르크시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던 무엇이? 군주제가,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독재가,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식민지 사회가 부정적인 것임을 인식하는 거고요. 이를 정치적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누구와 누구의 대립? 유산자 계급과 누구의 대립? 노동자 계급의 대립으로. 이를 일제의 식민지와 그 속에 속해 있는 식민지인으로 대칭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를 깨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오겠죠. 우리 문학으로 따지면 카프 문학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이를 깨고자 하는 노력이 나왔다. 이쯤이 될 것 같아. 30년대 뭐가 되겠습니까? 모더니즘이죠. 이건 뭡니까? 현대적인으로 쓰면 안 되고 그냥 서구지향적인 관습의 거부로 볼 수 있겠어요. 이해되시죠? 서구지향적인 이렇게 하고 서구지향적인 관습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서구지향적인 혹은 너무 수준 낮게 잡죠. 제가 지금 관습의 거부 보는 거고 하나만 더 할게요. 1917년 잡았다면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러는 걸까? 예를 들면 최초의 소설은 뭡니까? 최초 소설은 금오신하고요. 최초의 현대 소설은 이광수의 무정이라고 배우신 것 같지? 혹은 최초의 현대 시는요? 플로리입니다. 그럼 이 작품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1917년을 전후하여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 관점이라고 보는 거죠. 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쓰는 과정 속에 어떤 게 답이 되는지도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현대 문학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는 거죠. 얘는 봅니다. 은지야, 넌 되게 고전적으로 생겼어. 기분 좋아요, 싫어요?
나빠요? 애매하다고요? 문학은 애매성이니까. 근데 너 되게 고전적으로 잘했어, 1번. 두 번째, 은진 너 되게 현대적으로 생겼다, 2번. 어떤 게더 기분이 좋습니까? 고전적으로 생겼어? 현대적으로 생겼어? 모르겠어요? 수희야, 너 되게 현대적으로 생겼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고전적으로 생겼다고 하면? 그냥 그래. 그러면 그두 개를 비교할 때 고전이라는 용어가 더욱더 긍정입니까? 현대라고 하는 말이 더 긍정입니까? 현대가 긍정인가요? 고전이 긍정인가요? 현대가 더 긍정이죠.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앞서 말했던 프레임이에요. 인식이란 말이야. 당연처럼 느껴지는. 이해되시죠? 응. 이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생겼다고 하는 말은 키가 더 커요, 적어요? 커져. 쌍꺼풀이 진해, 안 진해? 머리 곱슬입니까? 쪽졌습니까? 곱슬일 것 같죠, 이제. 이런 곱슬 말고 약간 웨이브 지고 있는. 옷은요? 한복이에요, 드레스예요? 고무신 신고 있어요, 집신 신고 있어요? 아니다. 고무신 신고 있어요, 힐 신고 있어요? 힐을 신고 있어. 이거 뭐를 말하는 거냐면, 현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고전과 현대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데? 시간적 개념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과거 지향과 현재의 지향이야. 근데 사실은 이는 시간의 지향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관점입니까? 우리들의 인식에서 나도 모르게 무엇의 관점으로? 공간 지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공간 지향.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현대문학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현대문학은 오늘날 지어진 거예요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됐어요. 애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쪽과 서쪽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과 인생을 등치시키는 거 있죠. 그러면 제망맥을 내가 가르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들이 떨어질처럼 할 때, 이 어느 가을. 네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고 하죠. 어떤 상징입니까? 죽을 때입니까? 죽기 좀 아까운 시기입니까? 그럼 말할 수 있잖아. 너희는 계절이 뭐야? 그러면 봄이요? 할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은 계절이 언제야? 라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들이? 가을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억울하지? 야, 선생님 여름 아니야? 해도 선생님 가을처럼 보여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뭐니 뭡니까? 애들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저만 해도, 세대가 어때요? 흘러가고 있는 거죠. 신세대가 아니라고 인식해 버려. 이건 제가 신세대냐 아니냐의 의미와 상관이 없이. 근데 보세요. 김소월, 백석, 정지용,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문학가들이죠. 이들의 연대가 몇 년생인들입니까? 얘들 00년생들이야. 98년생들. 1998년이 아니고요. 1898년생들. 이해되시죠? 1910년을 전후한 작가 세대들이잖아요. 이광수, 최남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그들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오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100년 전, 110년 전의 작품들이 현대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기상으로 볼 때는 1970년대 이후의 문학을 현대문학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 혹은 문학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를 고전과 현대의 개념을 공간지향으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고전은 무엇 지향이 되는 거고? 전통 지향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현대문학은, 현대는 어디 지향이 되는 겁니까? 서, 구, 지향이 되는 겁니다. 이두개 나누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보세요. 물론 전통과 서구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이긴 하지만 계속 유지되는 거죠. 되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2300년대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1894년, 1917년, 1930년대의 시기를 구분 지으면서 고전과 현대라는 용어를 쓸때이두 개에 대한 대립식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지가 않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과 서구적이라는 개념이 바뀌지만 않는다면. 이해되시죠? 두 번째. 1910년대, 20년대, 1950년대 이후, 1980년대 이후에 우리 문학사에서 반동의 문학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시조 북론입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럼 이때 나오는 시조의 갈래는 고전입니까? 현대입니까? 시조의 갈래는 고전 문학이에요? 현대 문학이에요? 고전 문학이죠. 근데 고전 문학을 했을 때이 지어진 시기가 1950년대인데?
1970년대인데? 그럼 이거는 고전문학입니까? 현대문학입니까? 이거야말로 애매하죠. 애매하죠. 이 애매함은 왜 그러는 거예요? 시기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이를 공간장으로 본다면 1950년대 때, 20년대 지어졌던 시조 부흥은 현대문학의 관점입니까? 고전문학의 관점입니까? 고전문학의 관점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이해되시죠? 다만 그들의 시기 자체가 무엇에 가깝다? 현대에 가까울 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래의 혼용이거나 갈래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 특성을 가지는 거죠. 공부하실 때 제가 현대문학을 너무 쉽게 말하겠지만 이 현대문학에 대한 시기가 무엇이냐면 공간지향을 바탕으로 한 인식이다. 하나. 두 번째는 오늘날 21세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겠지만요. 이 시를 써진 시기는 당연히 1920세기 초반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으로 바라볼 때 고전문학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이야? 너 되게 고전적이야. 너 되게 전통적으로 생겼어. 라고 하는 말 속에서 뭐가 들어갈까요? 긍정의 인식이 될까요? 부정의 인식이 될까요?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 고전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반면에 현대지향은 뭐가 되는 겁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인식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문학에서도 현대지향의 문학이 항상 무엇이 되고 긍정이 되고 고전지향의 문학은 항상 부정이 되는 문학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 이해되시죠? 물론 중간중간에 이에 대한 반동으로서 고전지향이 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들에 대한 인식 속에서 더욱더 이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는 변곡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먼저 이거를 먼저 인식하시면 훨씬 문학을 공부하기가 쉬워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공부하실 때 예를 들면 최남선, 이병기, 예를 들면 중요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조 부흥도 엄청 컸을 거 아니에요. 당대 어마어마했다고요, 이게. 이해되시죠? 이거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했어. 근데 당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오히려 모더니즘은 큰 지향점은 아닐 수도 있었어요. 왜? 힘이 없었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 모더니즘이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는 어떤 문학입니까? 목적 중심의 카프 문학이 되었다가 모더니즘이 막 발현하려고 하는 순간 뭐가 일어납니까? 1932년 만주전쟁, 37년 중일전쟁이 벌어져. 우리나라 병참 기지화가 되고요. 내선 일체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한국 식민운동이 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모더니즘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죠. 왜? 사상의 검열, 통제가 나오니까. 그럼 막상 이 시기는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방 이전의 문학사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언제로 보고요? 1930년대 어떤 문학들? 순수지향의 문학, 모더니즘 문학을 중시 여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문학의 역사적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다? 서구지향, 현대지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반증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현대지향의 문학을 기본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반동의 문학들을 중요하지 않게 보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하나만 보고요. 더 볼게. 현대문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현대문학은 보편적으로 볼 때 20세기 초반으로 봐도 되고요. 이해되시죠? 혹은 작품으로 본다면 1910년대 중후반으로 봐도 되고요. 봐도 되고요. 혹은 이 작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진짜 문학을 좀 배우고 온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 두 부류인데 하나 누구냐면 세 부류인데 크게 보면 세 개인데 처음에는 뭐냐면 나라가 이제 괴화되는 과정 속에서 일본으로 유학 간 당대의 천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남선, 이광수들이 처음이겠죠. 걔들은 문학가들이 아니죠. 가서 뭐를 배웠는데? 법이나 정치나 사회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새로운 서구의 문물을 맛본 거예요. 이해되죠? 맛본 순간 우리는 항상 뭘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모방해보고 싶어. 내가 만들어보고 싶어. 예를 들면 이태원에 가서 스파게티 뭐 너무 맛있어. 그럼 맛있으면 우리 항상 어떤 생각합니까? 이거 집에서 해먹고 싶어. 근데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프에 우유 타가지고 끓이다가 라면 사리 넣어가지고 스파게티처럼 만들잖아. 이해되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진짜 스파게티는 아니지만 스파게티와 뭐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현대문학이야 라고 본 사람도 있을 건데 시대가 지나면 그건 스파게티가 아니라고 보겠죠. 전부 바뀌어가. 이해되시죠? 이 과정에는 세 부류인데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선대의 최초의 유학자 집단이고요. 걔들의 특징은 걔들은 자기들이 문학가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걔들은 뭡니까? 사회 운동가예요. 그러니까 최남선과 이광수에 대한 문학은 기본적으로 사회 참여의 관점에서의 문학, 계몽주의 문학가들이 되는 겁니다.
걔들은 빼는 거예요, 우리들은. 빼. 이해되시죠? 선생님도 공부하실 때 최남선, 유광수 중요하지만 많이 봅니까, 안 봅니까? 많이 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학가 누구냐면 1920년대 문학가들. 근데 얘들은 사실은 동일한 시기인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뭡니까?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얘들 또 유학자긴 한데요. 유학을 갔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들도 모르게 정치적 변고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변고일까? 3.1운동입니다. 더민이 말하면 일본에서 일어났던 28 독립운동입니다. 이거에 대한 실패수. 물론 이광수도 주도자인 거 아시죠? 이광수 3년 동안 외국을 떠돌잖아요. 그리고 이제 변절의 요건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그걸 떠나서 얘들은 학생들이었는데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뭐가 되는 겁니까? 일제 검열과 탄압이 세진 거예요. 그 당연히 반하는 감정이 커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거죠. 귀국. 그럼 몇몇 사람들은 유학하지 않았어도 3.1운동 실패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얘들은 뭘 느끼는 겁니까? 현실을 부정으로 인식할까요? 저항 뭡니까? 긍정으로 인식할까요? 현실의 부정이겠죠. 현실의 부정적 측면에서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작가적 관점에서 첫 번째지. 얘도 누굽니까? 현실 도피의 문학으로서의 작가일 때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낭만주의 문학가들입니다. 백조, 폐허. 이해되시죠? 근데 얘들보다 좀 더 다음 세대들이 나와. 좀 딘데요. 얘들은 뭐냐면 진짜 일본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애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처음에 완전 처음에 1세대 유학자들 혹은 1.5세대 유학자들은 이런 특성이 있는 겁니다. 어릴 때 태어나는 시기가 주요한 주요섭, 이광수, 친남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무슨 나라였는데? 조선이었어요. 대한제국이었는데 쑥 커가는 거 성장 과정에서 뭘 겪는 겁니까? 1905년, 1910년을 겪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과정 속에서 망국의 한을 담고 이해되시죠? 일제의 폭압을 경험하는 거죠. 그럼 얘들은 기본적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과정에서 현실은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이를 적대적인 인식으로서 도피하는 거죠. 근데 1900년을 전후해서 태어난 애들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보통 언제? 10살을 전후해서 정확한 인식들은. 1900년 태어나면 10살쯤에부터 인식이 커집니다. 그럼 나는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이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예로 들 때 설국열차를 보면 열차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은 스테이크를 그리워하죠. 보셨습니까? 설국열차? 왜? 스테이크를 먹어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열차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러한 열차의 삶을 비판합니까? 못합니까? 못하게 되는 거야. 당연하죠. 왜? 그 위의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양갱을 유일한 뭘로 하는 겁니까? 음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세대들, 구세대들은 어떤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 혁명이 일어났을 때 양갱을 버리지만 후세대들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를 취하려고 하잖아요, 양갱을. 바퀴벌레로 만든 거. 이해되시죠? 똑같네. 그럼 이 다음 애들은 현실에 대한 도피가 아닙니다. 얘들 뭘까? 현실에 대한 표현의 목적으로 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두 개가 엄청 큰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 더. 이 현실을 표현한 애들은 언제 세대입니까? 1900년대를 전후한 세대. 그러니까 얘들은 뭐를 배웠을까? 서구의 문학을 직접적으로 배우는 거죠. 왜? 이전까지는 고전 문학에서는 문학이론을 배웁니까? 내가 자연히 습득하는 겁니까? 자연히 습득하는 거죠. 얘들은 프로페셔널이라고 했습니까? 아마추어라고 했습니까?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얘들이 뭐를 배우는 거야? 문학을 배우고요. 문학의 이론을 배우죠. 그러니까 체계적인 문학이론을 습득하고요. 이 전 세대와 같은 애들은 그냥 할 거 없으니까 하는 애들이고 얘들은 처음으로 뭐를 하는 겁니까?
직업으로서의 문학 활동을 실시하는 거예요. 작가 양상, 이걸 제가 1930년을 잡았던 이유죠. 이해되시죠? 이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현대문학의 답은 없는데 구체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명의 작가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 시작이니까요. 이 과정에서 그냥 쭉 사적 전개가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문학을 공부할 때는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건들이 어디로 묶여지고? 작가로 묶여지고. 작가들은 상황으로 묶여지고. 상황은 갈래로 묶여진다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세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나누는 기준으로 볼 때 이 고전문학에서도 뭐가 중요합니까? 몇몇 주요 사건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고전문학에서의 사건들은 이거 변곡이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 무엇과 유사합니까? 대부분 국가의 존망과 일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계적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국가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무엇도 바뀌기 때문에? 지배 세력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 인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가장 쉬운 거죠. 지배층의 변화가 되는 거죠. 당연하죠. 이러한 지배층들이 변하기 때문에 무엇이 바뀌는 겁니까? 당대의 주된 의식이 변화하는 거예요. 의식이 변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향가가, 향가 무슨 시대? 신라 시대인데 신라가 망하는 순간 향가가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신라가 망하는 순간 지배계층이 바뀌어버리죠. 예를 들면 중앙에 있던 누구들이 중앙 귀족 중심에 성골 없어져요. 진골, 육두품들이 뭘로 바뀌어버리는 겁니까? 지방에 노랑진 이런 곳이 아닌데 지방에 호족 중심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해되시죠? 나중에 보면 쌍기의 건의를 통해 광종 때 무엇? 맞아요. 과거제 실시. 또 나왔는데 노비 안건법을 통해 유교 중심 사회로 바뀌는 거죠. 또 바뀌는 거죠. 이렇게. 화정이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배층의 변화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죠. 왜? 당연한 거니까. 그 과정에서 변곡점을 보통 저희가 두 개만 딱 보는 겁니다. 아침에 말했지만 하나는 무엇? 고려시대 때 있었던. 그렇죠. 무신론입니다. 무신정변. 이해되시죠? 나라가 유지된 상황에서 나라의 기틀이 바뀌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겁니까? 하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악부로서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조선시대 때 나오는 건데 뭡니까? 그렇죠. 인병양난입니다. 한 해만 될까요? 하겠지만. 아, 이거 했죠 옛날에. 하니까 보세요. 양난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문화가 누구 중심에서? 귀족 중심에서, 무 중심에서, 관념 중심에서, 무 중심에서, 정형성 중심에서. 무엇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까? 그렇죠. 무엇과 무엇에 대한 비판? 사대부와 남성에 대한 비판 속에서 무엇에? 평민문학으로, 현실문학으로, 파격문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두 사건들을 역사적 변곡점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와 유사하게 현대문학에서도 동일한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첫 그 시작을 몇 년으로 그냥 1900년으로 볼까요? 이렇게 자꾸 보았을 때 제가 오전에 말했었나? 네 번의 변곡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지금 삼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변곡은 언제입니까? 1919년이죠. 이해되시죠? 무엇의 실패? 네. 사회학적으로 볼 때 3.1운동은 실패한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문학적으로 볼 때는 철저한 실패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이후로 무엇이 났기 때문에? 현실? 도피의 문학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 관점에서. 이해되시죠? 이 관계에서 무엇이 유입되고요? 네, 사회주의. 유입되는 과정에서 현실 도피를 사람들이 뭘 하는 겁니까?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만 쓰고요.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유입되고요. 일제 검거 이런 게 내려지고요.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변곡점이 나와.
뭐 모두님 나오고요. 평국주 나옵니다. 뭡니까 이게? 1950년이 되는 거죠. 뭡니까? 네, 전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사건들이 많지만요.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설명해 줄까 이거? 다 아시죠 이거? 예를 들면 현실 도피로 갔다가 극복 노력을 했다가 실패하는 거죠. 이러한 현실 도피에 대한 극복 노력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카프 문학이 되는 겁니다. 카프 문학이 멸하고요. 이 다음에 나오는 앞서 말한 무엇? 모더니즘이 나오는 거고요. 모더니즘 쓰지 말게요. 순수 문학. 이해되시죠? 세 가지 계열이 있다고 말하잖아. 누구? 시문학파. 두 번째는 모더니즘. 세 번째는 생명파. 득이 나오고요. 이 중간에 당연히 조금의 참여도 나오죠. 저항문학, 이육사문학, 혹은 부끄러움을 대표로 하는 윤농주의 문학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한국전쟁이 뭐가 되는 겁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역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부정하는 문학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근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960년도에 4.19 혁명이 벌어지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이러한 변곡은 하나가 더 들어가. 뭐가 되는 겁니까? 5.16 군사 쿠데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의 사회가 도피가 아니라 사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내용들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반대극부로서의 이상적, 낭만적 수선을 띄고 있다가 1960년을 기점으로 최초로 어떤 문학, 최초는 아니지만 어떤 문학이? 문학성을 담보하고 있는 무슨 문학이? 저항문학, 참여문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게 1970년, 80년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참여문학의 가장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참여문학을 선택한 애들이 누구예요? 작가잖아요. 작가는? 원래 작가들은 기득권자들입니까? 그냥 민중들입니까? 작가는? 작가는 배운 애들이에요? 못 배운 애들이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모든 작가가 이전에, 여기 있기 전부터 고전 문학에서부터 충담사, 월명사에서부터 임춘, 김시스, 이율곡, 이왕 다 애들 누굽니까? 기득권이고요. 지식인들이잖아. 근데 이게 현대문화로 넘어와도 유사하죠. 왜? 일본 유학생들이고요. 부유한 유산자 집단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학이 쭉 가는 거예요. 모든 문학은 항상 일반인이 쓰는 게 아니라 누가 쓰는 거야? 배운 애들이. 기득권들이 어떤 관점에서? 눈을 낮추는 게 아니라 눈을 높이죠. 그래서 조망하는 과정에서 시를 쓴다고, 문학을 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과정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한 사건이 더 커져 버리는 겁니다. 뭘까? 1980년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5.18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5.18은 4.19 혁명과는 달라요. 왜 다를까? 4.19 혁명의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과 대학생. 지금은 누구나 다 고등학생, 대학생이지만 당대의 관점에서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사회의 지식인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5.18도 당대의 광주 지역의 대학생들이 주도는 했겠지만 이건 최초의 무슨 운동이 되는 겁니까? 민중저항성을 띄고 있는 거예요. 물론 최초는 아니겠다. 이전에 있었으니까. 민중저항성입니다. 근데 이게 실패함으로써 무엇에 대한 비판이 나왔을까요? 현실의 비판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비판? 기득권과 지식에 대한 비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참여문학이 철저한 기득권 중심의 지식인 중심의 문학성을 띠고 있다가 80년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무슨 문학으로 변환하는 겁니까? 민중 참여문학 혹은 노동자 중심 문학으로 변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때부터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 신경님이 부각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걸 가다가 나중에 이제 1989년도에 무엇이 무슨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이거는 변곡점 아니고요. 소련이 멸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우리들의 문학에서 사회주의 유입이 끝나고요.
이해되시죠? 정치적으로는 무엇이 끝납니까? 87년, 89년, 넥타이 부대, 광화문 혁명, 서울혁명이 나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철저하게 다시 개인주의 문학으로 발전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쭉 한 줄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 3.1운동의 실패라고 하는 1919년을 보는 겁니다. 왜? 이 전까지는 우리의 문학이 현대성을 띄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띄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몇몇 관념적이었다가 혹은 그 내용들이 지엽적이었다가 1919년 3.1운동의 실패 속에서 낭만주의 문학이 문학의 본류가 되고요. 그러니까 동인지 문학으로서 한 번에 변곡점을 키우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 변곡점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서 몇몇 양상은 바뀌었지만 유지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1950년 한국전쟁 속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한국전쟁은 현실이에요? 관념이에요? 현실이죠.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커지는 겁니다. 왜? 뭘까요? 중세사회는 인간 중심입니까? 신중심입니까? 신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하거나 부정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이건 다 무엇이기 때문에? 신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신의 섭리를 누가 깨기 시작하는 겁니까? 인간이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 인간의 합리성을 통해. 예를 들면 분필이 자유낙하하는 것은 원래는 신의 섭리였는데 이러한 신의 섭리는 우리가 알아서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 어느 순간부터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아내잖아요. 누가? 과학자들이. 뉴턴이. 이해되시죠? 그 순간 이러한 법칙을 알아내는 순간 신과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통일해지는 거죠. 동일해지는 순간 인간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문학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인간에 대한 옹호, 인간에 대한 긍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양의 관점에서는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는 뭐야? 한국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옹호를 하겠습니까?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겠습니까? 인간의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는 거죠. 이성주의에 대해 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이 이성을 바탕으로 한 짜맞추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대충 그냥 살자가 되겠습니까? 대충 살자. 현실 도피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구조성을 깨버리는 거예요. 탈구조적 문화. 의식의 흐름 기법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혹은 인간이란, 진짜 인간이란 무엇이지? 진짜 내가 알고 있던 인간은 가짜라고 생각하고 진짜 인간을 찾아가는 무슨 문화? 실존주의 문화. 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과정에서 한 번 더 가버려. 더 가다 보니까 독재가 계속 펼쳐지죠, 이렇게. 혹은 산업화. 이 과정에서 1960년 4.19 혁명이 나옵니다. 이 4.19 혁명의 모토는 두 개잖아요. 하나는 자유, 두 번째는 민주입니다. 이해되시죠? 자유와 민주라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겪고 있는 하나하나하나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누구의 문제야? 사회의 문제야. 이 사회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한 명 한 명의 개인적 삶의 행복이 담보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반동으로 일어난 5.16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무슨 문화가 커진다? 차별문학으로의 전환이 되는 거죠. 이건 엄청 큰 사건이잖아요. 왜? 지금까지의 모든 문학은 다 어떤 문학인데? 개인의 문학이었는데. 집단의 문학으로 발전하는 거죠. 김수영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김수영. 근데 이 문학이 쭉 가는 거죠. 다만 이게 내용이 바뀌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김수영에서 신동엽, 신동엽에서 신경림으로 변하는 과정 속에서 지향바도 달라지고요. 이해되시죠? 긍정인식도 바뀌고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쭉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1980년이 되는 거고 민중의 실패 속에서 민중지향으로 가야 돼. 민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 왜? 우리들이 참여문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식인과 기득권층으로서의 인식을 전환시 태세를 전환시키려고 했으나 성공이야 실패야? 실패했다고 보는 거. 이에 대한 반성 속에서 지식인들의 층위를 낮춰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높은 수준의 문학을 낮은 수준의 문학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용상으로 볼 때는 무슨 문학? 민중문학이 커지는 거고요. 당연하죠. 사회적으로 볼 때는 서울대학교 법대애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부천, 인천으로 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공장, 노동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심상정, 김문수, 차명진 다 마찬가지야. 이해되시죠? 당대 최고의 노동운동가들이 밑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유지하는 거죠. 왜?
위로부터 혁명을 해봤자 뭐가 되는 거야? 민중들은 폭압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이해되시죠? 이게 문학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설명해도 돼. 작가의 관점에서도 기득과 지식인이라고 했을 때 문학의 표현적 측면에서도 기득권과 지식인이 되는 겁니다. 뭘까? 모더니즘이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 서구지향의 문학 경향. 성이 바뀌어버려. 어떻게? 문학은 높은 겁니까? 원래 문학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문학은 높은 거죠.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높은 문학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거죠. 마치 뭐처럼? 지식인에 대한 비판처럼. 작가에 대한 비판처럼. 그러니까 문학이, 왜 문학이 사회를 바꿀 수 없지? 문학은 무엇 때문에? 문학이 가지고 있는 고매성. 그러니까 높은 정신성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문학을 낮춥니다. 무슨 문학을 하냐면 이거를 일상성을 가지고 있는 일상의 문학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일상의 문학. 혹은 현실 지향 문학을 지울게요. 혹은 일상의 문학이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거 답은 알고 있는데 이거 쓰면 안 되니까 써도 되죠. 인용 묘사. 그러니까 다른 매체를 활용하는 문학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헛개수차에 나와 있는 성분 분석과 작가가 쓰는 시 중에 어떤 게 더 수준이 높은 글입니까? 작가가 쓰는 시가 훨씬 높죠? 근데 이 수준을 동일하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성분 분석에 대한 표를 어디서 끌어와 버려? 작품에서 끌어와 버리는 거죠. 신문을 끌어오던가 제품 설명서를 끌어오던가. 이해되십니까? 황지우 오규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역시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기득권층의 비판과 똑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이 문학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실패 속에서 이러한 민중들은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학이냐면 침묵의 문학. 이거 설명 다시 할까? 아무튼 이거 있어요. 이 과정에서 소련이 망하고요. 개인주의 문학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학이 커지냐면 똑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한데 좀 달라. 이거를 메타 문학이란 말 쓰는 거죠. 개인의 문학. 그러니까 모든 문학들이 이 전 세계에서 황석영이 최고의 작가잖아요. 이래시죠? 이문열이 최고였어. 근데 이 시간에 뭐가 되는 겁니까? 내 개인의 내면 누가 얼마나 잘 쓸 수 있는가? 신경숙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신경숙. 혹은 김영하.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박민규. 근데 그들이 요즘 시험에 잘 안 나올 거니까 논란이 많잖아요. 이해되시죠? 이응 하나. 혹은 시로 따지면 누구지? 최영미. 최영미부터 시작되는 거죠. 90년대 최초의 문학들. 개인적인 문학이 되는 겁니다. 혹은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유시화. 혹은 접시꽃 당신 누구죠? 도종환. 등의 시가 되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가장 핫한 작가가 누구냐면 문태준. 안도야 등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한번 볼게요. 이걸 보는 순간 하나 더 할게. 이게 쭉 지금 연결되고 있는 이게 지금 3, 4절을 풀 건데요. 문제는 공부를 할 때 모든 작품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보냐면 이 시기에 관련된 몇몇 주요한 키워드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볼게. 볼게요. 3.1운동이 실패입니다. 그럼 이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나라를 잃은 서름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냥 부정이야. 슬펐다는데 왜 슬프냐를 볼 때 문학적 관점에서 뭐로 볼 수가 있냐면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얻어가는 시기입니까? 잃어버린 시기입니까? 잃어버린 시기죠. 그럼 이 시기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결핍이죠. 결핍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앞서도 말했지만 운수 좋은 날 아내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한 명의 김천지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까?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보편적 부정적 상황을 아내의 병과 아내의 죽음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슬픔으로 치환시키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결핍의식 속에 가장 큰 결핍, 가장 보편적인 결핍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 볼까? 님입니다. 님. 님의 부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가장 쉬운 게 누굴까? 님의 부재? 한용운. 또 있는데? 김소울입니다. 김소울. 왜 얘들 자체가 20년대를 살다 보니까 결핍의 시대 속에서 그걸 인식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중간에 나와 있는 거에서 이 중간쯤에 나와 있는 거에서는 하나만 설명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30년대? 아침에 말했는데. 그렇죠. 도시화, 산업화, 가난, 가족에 대한 뭐 가족이 뭐지? 가족 해체 속에서 이상적인 프레임을 짰다 했죠. 어디라고 했어요, 이걸? 고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설정되는 거예요. 고향. 이해되시죠? 1950년대는 한국 전쟁 속에서 어떤 키워드가 설정될까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였습니까?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불완전하죠. 인간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래서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당대는 이를 무엇으로 하냐면 병신문화. 오늘날에는 폭력문화 혹은 장애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장애. 장애. 비정상의 시대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발탄. 치매에 걸린 어머니. 아, 더 쉬운 거 있는데. 하근찬. 순환이 돼. 이해되시죠? 하나를 보고요. 장애 문학이 나온다고 보고. 1960년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키워드가 딱 하나죠. 뭘까? 민중입니다. 민중. 근데 이 민중이 약간 달라져요. 뭐냐면 초기에는 통일로 바뀌고요. 통일 같은 거. 자유. 시간이 지나면 70년대 때 이게 민중이 나오고요. 80년대 넘어가 나옵니까? 노동자가 나오는 거죠. 노동자. 노동자. 두 번째. 이러한 민중의 함정을 볼 때 민중은 이제 성공하는 거고요. 민중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비판 의식은 있지만 비판하지 못하는 계층이 나옵니다. 뭡니까? 소시민이죠. 혹은 이 시기는 물성이 강한 시기입니까? 본성이 강한 시기입니까? 흔히 말해서 꽃의 힘이 큰 시기예요. 돈의 힘이 큰 시기예요. 돈의 힘이 큰 시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문학이론 중에 물성과 본성이라고 하는 성과 속의 개념으로 설명할 때 물성과 본성이 있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때 어떤 게 승리하는 거죠? 물성의 승리입니까? 본성의 승리입니까? 그렇죠. 물성의 승리가 되는 거죠. 이해 되죠? 근데 보세요. 이 물성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뭐가 되는 겁니까? 돈. 재화가 되는 거야. 본성의 가장 보편적인 상징은 뭐죠? 사랑이죠. 사랑. 이해 되시죠?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사랑의 결과물은 뭐예요? 사랑의 행위는 뭡니까? 섹스잖아. 우리 섹스는 순수한 본성의 아름다움인데 어느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재화의 교환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문화? 호스티스 문화. 창녀 문학이 나오는 거예요. 삼포 가는 길. 혹은 뭐지? 최인우의 별들의 고향. 혹은 영자의 전성시대.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들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80년대 되면 노동자 문학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임철우. 많이 보신 것 같죠? 칠보기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깨우치. 깨는 거 되는 거고요. 개인주의 문학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누가 되는 거냐? 메타문학은 누구 중심입니까? 작가가 되는 거죠. 작가. 작가의 내면이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내용들을 8주 동안에 하나씩 볼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이 기계적으로 1910년부터 1980년대까지를 나눠서 8주로 나눠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변곡점을 바탕으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기준으로 볼 때는 1910년대 문학 혹은 그 전에 있는 근대적 개화기 때 문학 한번 하고요. 두 번째는 20년대와 30년대를 묶을 거예요. 혹은 50년대 전까지 묶을 건데 이걸 한 주에는 안 되겠죠. 한 2주에서 3주가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후 문학 한 번, 그 다음에 60년부터 80년대까지 문학을 한 번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70년대까지.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에 참여 문학 한번 하고 이쪽 뒤쪽은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나오면 안 해도 돼요. 이해되시죠? 이 과정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현대 문학은 고전 문학과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고전 문학은 작품이 많아요. 예를 들면 시조와 가사도 한 15,000 작품 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는 작품이 100작품 이내라고 보셔도 돼. 예를 들면 너무나 중요한 안지원의 만원사 다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봤잖아요. 그게 송미인 거군요. 읽어보셨죠? 송미인 거는 안 읽어볼 수가 없잖아. 우리 고등학교 때 읽어봤을 거니까. 그러니까 각 작품들마다 나오는 게 몇 개 없고요. 나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정말 시간이 없다면 송미인 곡 보는 게 맞습니까? 만분가 보는 게 맞습니까? 송미인 곡 보는 게 맞죠? 정말 시간이 없다면 유충렬전을 봐야 돼요? 홍겨울전을 봐야 돼요? 홍교전을 봐야 돼요. 왜인지 모른다면 설명 안 해도 되죠. 이해 되죠? 계속 그렇게 보는 거야. 혹은 조웅정과 유충렬의 차이점을 계속 분석할 수가 있어요. 적강구조가 없고 현실적인 물이고 뭐 갈등구조가 더 변화가 크다. 이해 되시죠? 계속 찢어가면서 하니까 조그만 내용들 중에 좋은 것들을 추려낼 수가 있는데
현대문학은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이 시기는 작가 중심과 혹은 시대사 중심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정말 죄송한 말인데 흔히 말하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 내용들을 봤다 보니까 지금 여기만 쓰기만 해도 쓸 때도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었는데 쓰고 나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부분들을 꼭 보시고요. 수업 때, 제 수업을 할 때 저는 물론 이제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당권화 시키진 않는데요. 않는데 선생님도 공부하실 때는 김윤식저를 바탕으로 한 현대문학사 정도는 꼭 읽어가시면서 시기에 따라 보시고 다만 이 내용들이 그 책에서는 시대별로 10년대로 끊어졌기 때문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혹은 제가 수업을 설명할 때 예를 들면 신석정을 빼고 설명할 수도 있잖아. 한용운을 빼고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작가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1930년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작가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건 누구나 답이 나와요. 소설은 누구? 시는 누구? 정지요. 소설은요? 이태준입니다. 모든 소설의 시작이 이태준이에요. 모든 시의 시작은 정지용이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정지용이 백석과 이용학과 오장안에 비해서 더욱더 많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준점만 제시하는 거예요. 이태준이 중요하죠. 그게 당연히 이태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덕방, 폐강냉 뭐 다 여기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중요한 겁니까? 박태원 이상. 그들만 중요합니까? 김유정은요. 중요하죠. 박영준은.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셔야 돼. 이걸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명 한 명의 작가, 한 명 한 명의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시대사적으로 묶어가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계열성으로서. 예를 들면 농촌소설, 농민소설, 도시소설, 뭐 관념소설, 환상소설 등으로 계열화시키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거야. 이해되시죠? 하나 더. 제가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설명을 많이 해요. 10년대부터 쭉 갈 때 다 중요하긴 한데요. 명확한 수업은요. 1950년 이전까지 수업이 제 수업이 훨씬 더 명확합니다. 이건 제가 요시모토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가 좋은 게 아니야. 이건 제가 왜 이걸 정확히 나올까요? 이미 연구가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50년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60, 70, 80, 90은요. 어떻게 갈 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던 순간에도 이미 그 내용들이 바뀌고 있어. 선생님들이 보실 때도 내용들이 약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 1950년을 기준으로 사실 요즘에는 50년도 넘어가고요. 한 60년대까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전에 있는 시기들은 명쾌하기 때문에 정말 감히 말씀드리면 무비판적으로 들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정보와 제 정보가 다르다. 그러면 선생님 정보 다 바꾸셔야 돼. 이해되시죠? 왜? 제가 5, 6년 가르치면서 이 부분이 틀렸으면 제가 바꿨을 거 아니에요, 이미. 이건 정확합니다. 근거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로써 읽어보시면 제 얘기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50년대 이후는요, 내용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왜 그러는 겁니까?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가. 그러니까 50년대 이후는 공부하실 때 이 내용을 다 암기해야 돼가 아니라 제가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해보고요. 제가 하는 것들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맞다, 틀리다, 혹은 이해가 된다, 안 된다를 넘어서서 그것들의 근거가 무엇일까를 찾아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말할 때는 이 시기 때 장애문학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난소공에서는 장애문학이 없는 것 같아요. 말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혹은 호스티스 문학이라고 했는데 장애문학이래. 호스티스 문학이라고 했는데 호스티스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사한 게 있잖아요. 뭡니까? 겁탈문화. 이해되시죠?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 외적 세계로부터. 이해되시죠? 선생님, 80년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손이 잘리는 문학들 나오거든요. 장애 문학들. 혹은 목숨을 잃는 문학, 혹은 분신 문학.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다 맞긴 한데 그게 항상 맞아떨어지진 않는 거죠. 왜?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획일합니까? 다양성입니까? 다양성. 왜? 일상은 다양하니까요. 이론상으로서의 화법의 유형은 7개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수로 셀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근거들을 찾아가는 거고요. 이 내용들은 근거들을 바탕으로 작품을, 아니 뭡니까? 이론을 확인해가는 거죠. 두 개가 반대예요. 꼭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당연히 중요도를 따지면 앞쪽이 더 중요하고요.
특히 임용시험은 수능과는 약간 다른 것 같아. 수능은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새로운 문학들이 나오잖아요. 올해 수능특강 보셨습니까? 자, 5월달에 수능특강 가지고 수업할 건데 지금 첫 시간부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봐보세요. 멘붕에 빠질걸요? 고전산문학을 보세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 드실 거야. 수능은 새로운 작품들 막 나와요. 현대문화의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50년대 이후 작품이 많이 나오는 거죠. 왜? 명쾌하니까. 이해되시죠? 현실지향이잖아요. 근데 앞쪽 부분들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수능에서는. 근데 임용시험에서는 앞쪽이 훨씬 더 쉬워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부하시면서 해보시고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임용시험 공부하실 때 새로운 작품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가장 유명한 작품들을 바탕으로 공부하셔도 돼. 지금까지 나온 임용시험들 보시면 새로운 작품 거의 없어요. 지금 새로운 것 같은데요. 이거는 보편적 관점이 아니라 나만의 관점이니까. 이해되시죠? 아, 진짜로. 예를 들면 한 3, 4년 전에 이호철이라고 하는 작가가 나왔을 때 흔히 말하는 임용판에서 이제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호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멘붕에 빠졌을 때 문제는 그 사람이 나가기 2년 전에 이미 어디에? 수능 기출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이론서를 보셔야 돼. 이론서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꼭 그리 공부해 보시고 10분만 쉬고 이해되시죠? 부담 가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한 줄이고요. 나중에 보다 보면 점점 이론들이 좀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보시고요. 다만 이제 고전문학에 비해서는 이론적인 삶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없나요? 있을 건데 제가 될 수 있으면 좀 어려운 설명 안 하려고. 물어보시고요. 10분만 쉬고요. 교재는 지금 1월 때부터 썼던 교재고요. 문학교육의 필수예고요. 맞나? 필수예고요. 교재로 따지면 오늘 이제 10분만 쉬고요. 75쪽부터 현대문학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부분들 오늘 할 내용이 원래 고전문학 공부할 때 향가 파트는 한 장인데 2주 동안 향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한 30쪽 돼요. 25쪽? 20쪽? 이건 그냥 가볍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요. 소설로 볼 때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소설로 볼 때는 뒤쪽에 100쪽 넘어가는 과정에서 박스 쳐 있는 거 있죠? 그거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할 거고요. 시는 나오는 내용들을 그냥 그때그때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약간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면 멘붕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말을 그냥 흘리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저도 어려운 건 다 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직유와 은유는 전 똑같다고 설명할 거예요, 오늘. 혹은 뭐뭐같이, 뭐뭐처럼. 뭡니까, 이거? 직유죠. 저는 그거 설명 안 할 거예요. 약간 멘붕에 빠질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감안하세요. 다만 제가 최대한 그냥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맞춰서만 확인하도록 할 건데 몇몇 개들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은 산문시와 서사시. 같습니까, 다릅니까? 맞습니다, 다릅니다. 들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른 이야기들, 왜 다른지를 몇 개만 설명해 드릴게. 수고하셨고요. 5분 지나고 본격적으로 75쪽부터 현대문에 대한 이론 개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